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티받으러 왔습니다. 저번 촬영에 저희가 오진 관장님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요. 제 댓글을 보니까 라이프타임 로이더 맞냐고, 사실은 내추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찐 라이프타임 내추럴 피지크 선수를 초대를 했는데요. 최윤총 선수. 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총총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총입니다. 빡빵! 오늘 우리 등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네네네. 완전 새로운 루틴, 정말 처음 하는 루틴이에요. 정말 피지크스러운 쉐입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피지크에 어울리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감탄하면서 본 영상들이 있는데, 고중량 바벨로 어떻게 그 182 이렇게 움직이지? 제가 원래 성악 전공이었거든요. 네. 코어가 약간 횡경막을 버티는 힘이 세갖고 그게 버텨지더라고요. 힘이 원천이 성악. 네, 성악. 예. 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맨몸 운동은 혹시 어떤 거 하는지? 그러니까 와이레이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부 승모근이 너무 과발달에 오히려 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낮춰서 중하부 승모근을 발달시키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어깨가 더 열리고 등 운동을 할 때도 광배근 아래까지 더 깊숙하게 자극이 오더라고요. 예. 그냥 다리를 벌려진 상태에서, 네, 앞쪽으로 선을 뻗고, 네, 고개를 들고, 네, 그대로 머리 뒤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와, 이거 진짜 힘든데. 네, 이 상태에서, 네, 마지막에 고개까지 들면서 그러면 딱 여기 중하부 승모근 쪽에, 네, 여기 말하시는, 네, 건가요? 고기가, 네, 딱 수축이 되시거든요. 네. 이거 밖에서 하면은, 아니 근데 저는 학생장에서 항상 이걸 하고 있거든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죠. 네. 솔직히. 네, 쳐다보. 셋, 고개는 앞에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올릴게요. 가고 그 다음에, 네, 저 시선 전면 보고. 이거는 그럼 보통 몇 세트 정도? 3세트 정도예요. 10개씩. 저도 되게 힘들어갖고 많이 못해요. 예. 이게 하부 승모근이 상당히 되게 보면 긴데, 거기를 다 끝까지 사용을 못하신. 예.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거기 타겟을 하는, 예, 거기를 활성화시켜주는. 예. 맞아, 장갑길인데. 예, 시작입니다, 이제. 본 운동 시작할 때는 아이템을 좀 껴요, 제가. 이거 할 때 의자 세팅은 보통 어느 정도 필요가 나요? 좀 낮게 해요. 어깨를 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상체를 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와, 팔이 길어가지고 옆에 닿으려고 그래, 새. 확실히 이게 아까 이걸 해주니까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네, 여기가. 8, 9, 10. 와, 은총님 몸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바깥으로 밀어놓고 안쪽까지. 바깥으로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마지막에는 승모근 들어볼 수 있게. 예, 그쵸, 그쵸. 예. 펼쳐주고, 승모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승모근. 그쵸, 그쵸. 내외전 주고, 예, 승모근. 먼저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펼쳐놓고, 그쵸. 그 다음에. 예. 아. 멀리 가서 쭉. 멀리 던져주고. 멀리 가서 쭉. 이제 후면 삼각근 하실 때, 후면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써야지 등 전체를 사용을 하면서 백포징에 이제 할 때 보여주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승모근 안 쓰고서는 후면 삼각근이 끝까지 수축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안쪽 부분 있죠, 여기 분리되는 부분. 네, 맞아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수축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특히나 근육이 작으면은 승모의 청진기 되고, 승모 움직이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그 HTX 풀세트를 그냥. 잠깐만, 이건 왜 엔덱스예요?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왜 엔덱스야? 건조기 잘못 돌렸나? 건조기 이슈요? 네. 네. 최대한 늘려주는 데 집중을 하는데, 네, 그 광배근이랑 긴장이 풀리지 않게 계속 광배근의 긴장감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끝까지 늘려주고, 네, 거기서 수축 열어놓은 상태에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네. 윗가슴 쪽으로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가 지금 말하시는 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팔꿈치가 그대로 아래로, 네, 박힐, 네, 수 있게. 끝까지 버티면서 늘려주시고, 셋. 상체가 뒤로 거의 안 눕는 느낌이다 지금. 네, 맞아요. 가슴만 열어준 거지 이게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네, 이 흉곽만, 네, 열어주는 이 느낌으로만. 네, 대형근 쪽 긴장감 주시고, 상태에서 수축하면서 가슴만 살짝 열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힘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올라가세요. 자, 끝까지. 저 여기서 다시 수축하면서 가슴 열어주고. 그렇죠. 최대한 버티면서 천천히. 마지막 여기 수축한 다음에 이완할 때 거기서 조금 더 버티면서 올라갈게요. 그렇죠. 아. 예, 거기서 그다음에 여기가 뜯어준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렇죠. 아, 이거 또 오랜만이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에이. 만져보세요. 오, 오. 여기 그냥 여기 끝부분. 오, 여기 지금 엄청 올라와서. 오. 한번 이렇게 라인을 잡아보시면, 예, 여기가 딱 묵직하게 딱 펌핑이 되는 느낌이. 이상할 정도로 큰데요. 이럴 거 저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만 꼽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텐션 유지하고. 저 다르다 확실히. 네.
여기서부터 유지가 되네. 네. 아래서부터 그냥 딸려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통제해가지고 내려간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게 그걸 억지로 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통제 안 하면은 팔랑팔랑 걸면서 올라갑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올라가서, 네, 딸려가는. 네. 레슨 하실 때 카운트 같은 거 세주나요? 네, 네, 세세요. 그때 발성 같은 게 그. 아, 하나.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셋. 하. 아, 힘이 풀리는데 이거. 하나, 그렇죠. 버텨, 아 버텨 버텨. 둘, 그렇죠. 버텨 버텨 버텨. 아 웃으면 안 돼, 그렇죠. 버텨.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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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감 들린다, 그렇죠. 자 시작. 빈철로. 아, 와 미쳤다. 와, 와. 앞에 있던 거는 풀다운이어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내렸다면은 그렇죠. 이건 로우기 때문에 살짝 대각선으로 당겨질 거예요. 근데 막 이 텐션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오셔야지 후면 삼각근과 이 대원근 승모근에도 계속 장력이 긴장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이 돼요. 그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먼저 모으려고 그래. 네,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고 나서 당기려고 그래. 네. 그러면은 여기 안 걸립니다. 안 텐션이 걸려요. 먼저 손이 움직여서 맞아요. 이 상완이 움직여야지 등이 수축이 돼요 결국에. 네, 네, 네. 셋.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허리가 중립 유지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허리를 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허리를 꺾는 게 아니고 이 흉추만 들어줘가지고 등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허리부터 꺾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상태에서, 그치, 그렇게, 예. 좋죠. 쭉, 그대로 이렇게 딸려온다. 이게 갈 때는 이제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은 잡아주고 이렇게. 똑같이 버틴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까처럼. 버티면서 올려주고 대원까지 늘려준 다음에 수축할 때는 광배근 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그대로 가세요. 그렇죠. 지금 예, 펼쳐놓은 상태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수축. 예. 견갑을 모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엄청 좋으시네요. 여기가 대원근 쪽이. 오늘 해서 좋아진 것 같아. 그냥 바벨로 뭐 데드리프트 이런 것도 좋은 운동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만 하면은 확실히 피지크적인 쉐입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 둘, 열. 하나, 둘. 이제 티바로를 할 때는 최근에는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를 많이 하거든요. 가슴 대고 네, 하는. 네. 허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쇼크 잡기하면 좀 더 이제 승모근 쪽에 타겟이 많이 되고 길게 잡고 네. 여기서 그대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살짝 위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당길 거예요. 예, 예, 예. 네. 많이 넓게 잡을수록 이제 후면 삼각근이 들어가고 붙을수록 그렇죠. 이제 광배근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의 관건은 이제 상체 각을 유지시켜가지고 네. 등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거. 더 길면 좋거든요. 좀 넓게 잡으면 좋은데 바깥으로 좀 넓게 잡을게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여기 타겟이 완전 여기 중앙으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네. 네, 이렇게 가보실게. 상체 각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대로 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라인업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만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면 무게를 많이 못 쳐요. 네, 많이 못 쳐요. 네. 야, 오케이. 네. 아, 굉장히 힘들어. 반동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딱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동작만 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무게를 치기가 어려워요. 못 쳐요. 네. 가슴을 운동할 때 흉곽을 부풀려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가슴이 신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극이 강하게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등도 체스트를 드는 게 아니라 여기 횡격막을 마셔놓으면 광배근 쪽이 부풀려서 나오거든요. 아~ 거기서 당기면 광배근을 계속 먹어요. 공기로. 네. 공기로 등을 부풀린다. 네. 그리고 숨을 마시면 폐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펼쳐지게 되고 네. 장기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돼요. 안 볼록한데요? 오, 뭐야? 잠깐만. 뭐야? 마시면 등까지 부풀리게 돼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광배근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오, 여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네,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보여요. 들어가는 거예요. 와. 잡고 복압 잡고. 아, 죽인다 진짜 등 움직임. 여섯, 그리고 이제 보시면 경추가 딱 척추랑 거의 일자가 유지가 되죠. 아, 호흡 여기로 정확히 열 하나 둘 텐션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그렇죠, 코로 마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그렇지 열어놓고 둘 그렇지 셋 나왔다 쭉 셋 좋아요 마지막 오케이. 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바벨로우나 데드리프트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복압이 풀려서 횡격막을 펼쳐놓고 참고선 다
다시 풀리면 내려와서 뱉고 다시 코로 마셔서 복압 잡고 다시 하면은 이제 쉽죠. 이렇게 수축하면서 뱉으면서 하면은 계속 풀리거든요, 복압이. 그 강백근의 긴장감을 계속 풀리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숨. 피티 드로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강백근 등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벨로나 티바로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코어에 힘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도가 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리를 세워놓고 허리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강백근을 계속 집중을 할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강백근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각도로도 할 수 있고 넓게 잡으신 상태에서 고관절 펼치고 상체각을 살짝 숙일 거예요. 예, 예, 다 늘어날 수 있게. 예, 대형근까지 싹 다 늘어나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대로 당겨 오시면 돼요. 아~ 예, 이런 느낌.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으시는 것보다는 네. 늘려놓고 여기서 팔꿈치가 라인업 위치까지만. 손은 이렇게 썸리스? 예, 썸리스. 저는 웬만하면 등 운동은 거의 썸리스를 잡고 해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다 늘려난 느낌, 텐션이 네. 걸린 느낌 드셔야 돼요. 장난인데요? 네. 늘어났죠. 거기서 네. 그냥 그대로 당겨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명치 쪽으로. 어, 좋다. 느낌 좋다. 오. 엉덩이 좀 더 뒤로 빼고 여덟. 다리가 짧아요? 엉덩이가 더 뒤로 못 가요? 지금 발 보세요. 제 발 보세요. 지금 팔꿈치는 완전히 그냥 거의 평행 이동을 해주시는구나. 일자로 완전히 이 케이블이 시작하는 지점이 그대로 일자로 갈 수 있게 등 타겟하는 그곳으로. 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암풀다운을 한다고 하면은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강백근 끝까지 수축을 하려고 네.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넓게 라인을 잡아놓고 내전 준 상태에서 이쪽 대원근부터 여기 상부 쪽만 타겟으로 아~ 운동을 하실 거예요. 결이 나오네 여기. 네. 보이나요 지금? 보여. 카메라로 보여 심지어 결이. 네. 늘려주고. 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잘 안 보여요. 아니 이쪽만 보여요. 네. 야, 불균형이 좀 있어갖고 네. 네. 딱 여기서 이렇게 걸려 있어요 텐션이. 아, 네. 내회전 걸은 상태에서 네. 대원근 쪽에 힘을 주고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때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약간 바깥쪽 타고 내려온다는 네네네네. 느낌인가요? 이렇게, 네. 어 근데 겁나 좋으셔 진짜 등이. 이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총총에게 로이드 의심할 거면 그를 하체를 보게 하라. 하체를 보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내추럴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운동의 농도라는 게 다르잖아. 운동 한 번을 하더라도 퀄리티가 다르고. 네, 대회를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 10개월 동안 나가셨네 대회를? 9개월 동안. 거의 지금 4년째 9개월 동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말을 하세요. 네, 네, 왜냐면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결국에는. 천천히 가세요. 하나, 둘, 다섯. 계속 버티면서 가세요. 쭉. 그렇지. 거기서 수축. 오, 잠시만요. 오. 수축할 땐 강하게 한 번에. 빵 땡기고 여기서부터 버티면서. 그렇지. 처음부터 이게 축하고 나서 바로 버텨가는 거. 와. 우와. 확실히 유튜버야. 이게 말을 안 해도 포즈를 잡아주시는 이. 그래서 세트가 엄청 길어져요. 한번 하고 포즈 잡고 한번 하고 포즈 잡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할게요. 하나 계속 열려놓은 상태에 돼요. 그렇죠. 그렇지. 둘. 그렇지. 와. 좋아요. 거기서부터. 셋. 어 좋아요. 이렇게 손 바닥을 찍는 듯 생각하세요. 버티고 마지막 오 지금 제대로 걸렸어요. 네, 지금. 숨 마시고 오! 오케이 오케이 저 뚝뚝이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40살 전에 클피를 도전 피지크 프로도 도전하고 40살 전에는 이제 하체를 갈라서 아니 총총하면 최원총 선수 하면은 네. 아 정말 밸런스가 좋고 몸이 정말 클래식하고 이쁘다 이 말을 듣는 게 저의 목표. 뭔가 밸런스적인 그런 네. 몸. 바디빌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아. 네. 조각을 하고 네. 완성된 몸을 보여드리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포츠보다도 약간 예술이라고 생각을. 저랑 완전 똑같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은총님이 그게 되게 많아요. 콘크리트 팬.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콘크리트 팬,
그리고 저희 몬스터짐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저희 총총TV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댓글 다셨던 분들 지금도 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세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대회 나갈 때마다 못해도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해주시고,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런 구독자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은총님과 함께 몬스터짐의 오티받으러 왔습니다. 빈체로 빵빵 빅상이 났어 저.